바로 김현 의원 얘기입니다. 외통위 국감을 위해서 현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중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국감 방해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감사일정 첫날 김현 의원도 좀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한게 있다고 합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어떤 행동을 했길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국감장에 중간에 합류해서요.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감 기간 동안에 베이징에 와서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이 김현 의원이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 의원 등 동료 의원과 함께 뮤지컬을 본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뮤지컬이요? 예. 예. 아니, 국감 일정인데 뮤지컬을 본다는 게 무슨 예, 얘기죠?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 외통위원들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뮤지컬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 아, 그런데 예. 문제는 이 뮤지컬 관람이 이틀 동안의 베이징 국정감사 일정의 4분의 1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 일정을 소화한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전부 다 본게 아니라 일부 야당 의원들만 봤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야당 의원들과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 비판 등 보면은 야당 의원이나 진배가 없는데요. 뮤지컬도 함께 봤습니다. 예. 네. 아니, 얼마나 재밌는 뮤지컬이길래 그렇게 국감 일정, 바쁜 일정 중에도 그 뮤지컬을 봤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바로 중국의 국민 감독이죠. 장애모 감독이 연출한 금면왕조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금면왕조요. 네. 예. 이 북경의 금면왕조는요, 중국의 3대 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뮤지컬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고대 신화 속 남녀의 전쟁과 사랑이 얽힌 이야기를 극한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이런 예. 평가가 많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궁금한 게 보통 의원들이 해외 나가면 뭐 저녁에 뭐 여가도 좀 즐길 수 있고 현지 문화도 볼 수는 있긴 있는데 보통 의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단체로 이렇게 뮤지컬을 보는 것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글쎄, 저게 혹시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어떤 그 문화적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외교통일위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특히 중국의 경우는 북한과의 관계, 또 우리 한중일 간의 갈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서 짧은 이틀 동안의 일정을 가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도 부족한 게 중국 국감이라고 볼수 예. 있는데요. 저기서 저런 4분의 1의 일정을 쪼개서 문화 행사를 갔다.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볼때 뭔가 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베이징에 있는 주중대사관을 제대로 국정감사를 하려면 일주일도 부족합니다. 예, 그러겠죠. 왜냐하면 탈북자 문제도 있고 또 한중 관계 발전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 그 마약사범인 한국인이 그 사형을 당한 사건도 예,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따져봐야 될 일이 많은데, 베이징 국정감사가 단 이틀입니다. 그런데 이단 이틀 동안 허용된 하루를 뮤지컬에 할애란 겁니다. 이거는 외유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 일정을 보면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네팔의 카트만두, 다 이틀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관광만 하다 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비용은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 관람료도 사실 궁금한데, 보니까 뭐 VIP석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뭐 국회의원분들이니까 당연히 VIP석에서 보셨을 텐데, 그 돈은 누가 부담을 한 건가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좌석 값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이 외유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좌석 값을 누가 지불했는지 예. 반드시 의원들이 답할 의무가 있다, 이런 글들이 지금 비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사관에서는 관람 비용을 직접 내줬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거 아닙니까? 국민 그렇죠. 세금을 이렇게 예, 썼다 그 그래서 세금인데. 자기들은 안내만 해줬다. 그 뮤지컬 공연 시간 동안 밖에서 대기했을 뿐이다. 예. 그래서 비용은 말하자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낸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 귀중한 국정감사 정말 시간이 없어서 준비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대사관 직원들이 길 안내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한 국회의원들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사관 직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인력이 소요가 된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김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의 방중을 비판한 근거가 이렇게 다 사람 의원들을 데리고 오니까 결국에는 준비가 부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비판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직원들을 데리고 뮤지컬을 관람하게 되면은 다른 국감 일정에도 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아, 물론이죠. 그 사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답변 수준을 제대로 맞추려면 정말 밤을 새서 국감 한번 있으면 해외 제외 공관들은 아, 뭐 한 달 전 뭐 두 달 전부터 불이 납니다. 근데 지금 더구나 와 있는 초긴장에 말하자면 실제 상황인데 이 시간을 와서 길 안내하고 밖에서 대기하라 그러면서 부실 국감 하느냐라고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두 개의 얼굴 아닌가, 예.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 의원의 표정도 사실 궁금해요. 어제 저 베이징에서 직접 국감에 나섰는데 과거에 굉장히 핏대를 세우면서 국감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어제는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어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그 김무성 대표의 방중에 대해서 질의하는 모습으로 보면 상당히 누그러진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목소리를 키운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예. 내용이 좀 문제였죠. 내용이 예.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 집권 여당 대표가 지금 중국에 와 있는데 주중 대사관이 국감 준비하랴 또 김무성 대표 행사 준비하랴 이러니까 부실 감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국감 장면을 먼저 좀 보고 그렇죠.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책임있게 답변해보세요. 확실히 아는 게 뭡니까? 지금 경찰청장은. 아는 게 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금 중국에 계시고 이 준비, 국감 준비하시느냐, 그 행사 준비하느냐 바쁘시겠습니다. 청년사님. 혹시나 이 부실감사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어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말투만으로 보면 전에 그 경찰청장 막 호되게 나무랄 때는 거의 작두 같은 날이 서 있는데 지금 여기 외통이 와가지고 중국 와가지고 하는 말투만 따지면 상당히 깃털처럼 부드러워진 것 같은. 예, 많이 부드러워진 예.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내용이. 또 눈빛도 예.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예. 좀 듭니다. 뭐 준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한국에서 마음고생도 심했을 테고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중국에 가면서 준비를 못한 티가 국감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예. 이 김현 의원이 지금 부실 국감 우려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 조금 논란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김 의원이 과연 부실 국감을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6일 날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줄곧 국회 활동을 중단을 해왔고 또 상임위도 갑자기 교체를 했기 때문에 김현 의원이야말로 이 부실 국감이라든지 전문성 없는 국감의 어떤 표상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 약간 준비가 덜 된 모습도 궁금한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정관계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그리고 본부에다가 보고를 한다. 이게 지금까지도 그래 오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은이 정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라고 그 이제 분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40여일 동안 계속 국내 언론 유독히 국내에서만 김정은 건강에 대한 이상설 뭐 또는 뭐 실각설까지 나올 정도로 네, 시청자 여러분도 말투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셨을 텐데 김현 의원이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뭐 한국에 돌아와서는 수사 잘 받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